주차장 목재 하는 넓은 테라스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 전실에는 넓은 팬트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관공서가 있어서 일조권 방해가 전혀 없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성환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인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계동 14층 97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자, 세대수가 많은 만큼 정말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97세대 중 유일한 대왕 테라스 세대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 기대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변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참 좋은데요. 1호선 도원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팀장님, 네. 도원역과 가까이에 있는 대형마트가 뭐가 있죠? 홈플러스가 있죠. 맞습니다. 홈플러스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의 입점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생활도 함께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집은 500m 거리에 재래시장도 위치해 있어서 장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아, 최고네요. 정말 좋아요. 학군은 어때요? 학군도 참 괜찮은데요. 초중 고등학교가 매우 인접해 있고요. 어린이집도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과 생활하기에도 정말 좋은 현장이에요. 거기에 동구청을 비롯한 다양한 관공서들도 위치해 있어서 행정 업무 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진짜. 정말 최고죠? 주차시설은요? 주차시설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11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이동도 정말 편해요. 램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정말 편합니다. 완벽한 오늘의 집이군요. 완벽하죠? 네. 자, 그럼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서둘러 위로 올라가서 꼼꼼하게 내부 소개 영상도 시작할게요. 가시죠. 자, 위로 올라와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 전실은 아주 널찍한 전광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도 넓어서 제가 봤을 때 성인 두 분이서 동시에 이용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해 보입니다. 충분해 보이죠? 네. 그리고 한쪽 벽면에 신발장 있는데요. 3칸짜리 키 큰 신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울도 있네요. 네, 가운데 거울도 있고요. 자, 내부에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단부 띄우시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오늘의 집 전실에는 아주 러시한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팬트리 있는 집 진짜 좋죠. 정말 좋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넓은 면적의 팬트리 있는 집은 드물어요. 맞아요. 수납 공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바닥 면적 넓기 때문에 유모차도 보관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 부피가 큰 물건들 충분히 보관이 가능해 보이네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일반 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망인 유리가 설치된 삼면동 슬라이딩 타입인데요. 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집은 아직 입주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곳곳에 먼지가 살짝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거실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 거실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죠? 네. 막힘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막힐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 집 바로 앞에는 관공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웬만하면 막힐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자, 거실의 바닥부터 살펴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깔끔하죠? 네, 화사함도 느낄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TV 얼도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천장은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서 층고를 좀 높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메인 등과 직부등 설치되어 있어요. 확실히 층고가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키가 꽤 큰데 엄청 높아 보이죠. 그리고 창가 쪽에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쾌적함도 최고고요. 최고죠. 자, 저희 소파홀은 네. 면적이 아주 넓어요. 4인용 소파 놓기에도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거실 면적도 넓어서 코너용 소파 놓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소파홀 한쪽에는 월패드와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콘센트 보이나요? 네.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예요. 아, 실용적이네요. 완전 실용적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은 오늘의 집의 중간방인데요. 거실과 같은 개방감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면적도 넓죠? 네, 면적 여기 어떻게 되죠? 면적이 길이가 3m 중반이나 돼요. 아, 진짜 넓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싱글 사이즈 침대와 옷장과 책상을 함께 비치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콘센트가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벽지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죠. 네. 자녀분들의 침실로 이용하기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침실로 이용하기 좋은 첫 번째 방 살펴봤으니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방은 안방인데요. 팀장님 계시는 데서 보시는 것보다 제가 있는 쪽에서 보는 게 면적이 더 넓어 보여요. 아, 왜요? 왜냐면 자루형 구조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안쪽에 엄청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네요. 그렇죠. 면적도 엄청 넓죠. 네. 구성으로 참 좋은데요. 우선 천장에 우물형 천장은 아니지만 단차가 있어서 층고가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간접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그 자루형 그 안쪽이 욕실 네. 앞에 있어서 아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욕실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파우더룸으로 꾸미기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붙박이장 설치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대형 사이즈의 침대 놓기에도 충분한 면적 침실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옆에 서브 욕실 있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야, 서브 욕실인데도 엄청 크네요. 엄청 넓죠? 네. 공간 분리도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바닥에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샤워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수전과 슬라이드방 설치되어 있고요. 코너에는 코너 선반도 있습니다. 세면 공간 나와서 보면 변기에는 스프레이건 설치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위에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되어 있어요. 진짜 서브 욕실인데 네. 엄청 알차네요. 엄청 안차죠? 네. 완전 실속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자,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채광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면적도 참 넓고 층고도 높아요. 수전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하기도 아주 좋고요. 다양한 짐들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환기하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최고죠. 그리고 바로 옆에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자,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야, 오늘의 집에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이 숨어 있어요. 진짜 넓은데요? 진짜 넓죠? 네. 와, 이 정도면 친구들 다 불러서 풋살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도 될 정도입니다. 그쵸? 와, 너무 좋은데요. 여기 한쪽에 자기 뭐 나만의 정원을 꾸며도 좋고요. 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운동기구 넣고 체력 단련해도 좋고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넓으면은 네. 부장님이 지금 진짜 조그매 보여요. 아, 그렇죠. 네. 여기 한쪽에 야외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를 한눈에 싹 볼 수 있게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개방감 우수합니다. 아, 여기 있으면은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부 설명도 중요하니까 서둘러 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와, 테라스는 진짜 컸어요. 그쵸? 진짜 컸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주방도 살펴볼게요. 자, 주방인데요. 팀장님, 테라스를 보고 왔는데도 주방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좀 힘들죠? 아, 진짜 넓은데요? 그쵸, 넓죠? 네. 주부님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싱크대가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차가 또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리 편하게 식사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통후도 설치되어 있어요. 싱크볼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죠. 조리대 공간 많으면 좋죠. 네.
그리고 수납장도 상부장, 하부장 통해서 아주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픈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대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비치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까지 완벽하네요. 맞아요. 정말 완벽한 주방 살펴봤고요. 이어서 메인 욕실로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도 공간 분리 참 잘 되어 있어요. 우선 세면 공간 살펴보면 변기에는 스프레이건 설치되어 있고요. 자, 반달이 세면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선반이 있고 벽면에는 수납장과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인테리어 깔끔하죠? 네, 깔끔해요. 그리고 공간을 분리해주는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샤워 공간 들어가 볼게요. 샤워 공간하고 세면 공간 분리해주는 바닥 단차 지붕도 되어 있고요. 자, 샤워 공간에는 해바라기 수전과 코너 선반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메인 욕실답게 정말 많은 다양한 시설로 가득 차 있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방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면적 적당하게 되어 있죠? 네. 침실로 이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침실로도 좋고 현관이랑 네. 가까이 있어서 옷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침실로 사용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싱글 사이즈 침대와 옷장까지 함께 비치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딱 좋죠. 그렇죠. 자녀방으로 이용하기 참 좋을 것 같죠? 네. 바로 옆에 다용도실도 있어요. 다용도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용도실도 면적이 적당한데요. 한쪽에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대형 창문이 있어서 우수한 개방감과 채광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의 집이 4베이잖아요. 맞아요, 4베이. 모든 공간에서 동일한 채광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문을 열어서 보면은 보일러실 준비되어 있어요. 보일러실에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실외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분리 잘 되어 있죠? 네. 세침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집은 정말 운동장 같은 테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넓은 실내 면적, 실내 공간들이 눈에 띄는 현장이었어요. 자,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